이 시간은 이 감태를 가지고 좀 볶아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 이 감태가 좋다는 건 다 아시죠? 이게 좋긴 한데요. 또 요리하기가 조금 복잡하긴 하죠. 잘못하면 얘가 또 씁쓸하고 김처럼 또 간장에다 싸먹기도 참 어렵고 그렇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진짜 누구나 좋아하는 방법이거든요. 이거를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한 10장 정도만 이렇게 해서 마른 용기에다 놓고서 야를 쭉쭉 찢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가늘게 쭉쭉쭉쭉 찢어주세요. 아이고 이렇게 뜯는데요. 감태의 구수한 향이 그냥 쑥 올라와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. 감태가 잘 뜯어졌지요? 이렇게 뜯다 보면 가루가 떨어지는데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. 이것도 싹 볶을 거니까. 자, 이렇게 했으면 자, 이거를 볶는데 넓고 깊은 웍을 좀 이용해 주세요. 약불에다 놓고서 이게 금방 열이 올랐다 싶으면은 이 감태를 여기다 부숴주고 이제 살살 이렇게 덮어주세요. 감태가 김 같지 않고 조금만 열이 오르죠? 이거 새카맣게 타고 써서 못 먹어요. 저도 하다 보니까 지금 열이 올라서 잠시 껐다가 바삭하게 덮어가지고 양념을 할게요. 금세 또 열이 빠져서요. 불을 아주 약하게 놓아주세요. 얘가 금방 볶아지는데요. 이렇게 볶다 보면 얘가 고슬고슬 바슬바슬한 게 느껴져요. 이때 맛소금을 살살 좀 뿌려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열이 있어야 그 열로 소금이 녹으면서 간이 배요. 한 10장 하는데 또 소금을 너무 넣어가지고 짜면 안 되니까 티스푼으로 깎아서 한 두 개 정도로 뿌려준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이제 여기에 설탕 자일로스나 흰 설탕을 좀 뿌려서 또 이 단 것들이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이 감태에 싹 스며들도록 그래도 물기가 너무 없으니까 소금이나 설탕이 녹지 않았죠. 요때 이 요리당을 살살살 실내키처럼 살살살 뿌려주세요. 자 이렇게 뿌려서 뒤적뒤적 그러면 이제 마저 요리당이 들어가면 돌아다니는 설탕과 맛소금이 이제 딱 한 몸이 돼서 이제 어우러져요. 요리당이 너무 들어가면 얘들이 뭉쳐서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넣어야 돼요. 얘들이 열기가 가시기 전에 깨소금도 조금 넣어주세요. 감태가 우리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김같지 않고 쉽게 안 해먹어져요.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한켠에서 주무시고 있을 수가 있는데 자는 그 감태 빨리 꺼내서 이런 식으로 맛나게들 볶아보세요. 밥 안 먹는 애기들도 하얀 밥에다가 이렇게 야를 둥글쳐서 주먹밥을 해줘보세요. 너무 잘 먹어요. 맛나게들 해서 잡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